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여기 박윤상, 이경화 커플. 콤복 디조의 돌풍의 주역. 뭐 하시는 거죠? 서로 찍고 있네요. 올라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지금 30분 전에 파마하고 왔더니 나한테 30분 전에 파마하고 오셨어요? 바짝 벗기셨네. 네. 아무리 짜파게티 거 하셨네. 내 나이가 원 53세 맞나? 근데 마이크 없어서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 내 나이가 원 53세 맞나? 사기를 청춘, 좀 청춘이네, 청춘. 사기를 좀 쳤는데. 에? 많이 쳤네요. 에? 그래도 많이 쳤지. 뭐, 지금에 더 치지 뭐. 제가 네. 방년 60세입니다. 안 들리지. 13시 30분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율운동. 이렇게. 좋아요. 자, 저 잠깐 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자유 게임 끝나고 이제 카드 게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카드 게임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서 모르겠다 그럼 옆 분한테 여쭤봐서 코트 배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 2코트는 하트 카드, 그리고 3, 4코트는 스페이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입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하트 코트가 되고요. 여기는 스페이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BC그룹, 그러니까 뭐 전국대회 기준으로 ABC조에 속한다. 그러면 하트 카드를 뽑으시면 되고요. D조나 초심, 왕초심 분들 같은 거는 이 스페이드 카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 A조다. 그러면 내가 황도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카드를 뽑아서 Q가 나왔죠. Q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닌 경우는 그 턴에 쉬는 겁니다. 쉬고 나서 그 다음 턴에는 무조건 입장을 하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피드 7이다. 그럼 1, 2, 3, 4. 스피드 1, 2, 3, 4는 3번 코트, 5, 6, 7, 8은 4번 코트로 입장하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하트 카드가 뭐 4번이다. 그럼 1번이겠죠. 그리고 7번이면 2번 코트가 되겠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카드 뽑겠습니다. 혹시 막 그 급수가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C조 분들 같은 경우는 볼 때 그냥 알아서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코트.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하트, 여기가 스페이드입니다. 네. 네. 7번이니까. 네. 카드 뽑았으면 뒤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상관없을까요? 3번. 3번 여기. 네. 1, 2, 3, 4. 네, 예. 네. 아, 신은턴. 네. 8번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코트. 이쪽에 스피드. 네. 8번, 저기 끝에 코트. 네. 네, 맞습니다. 꽃꽃 놓으시면 됩니다. 네. 너 왜 하트야? 하트밖에 안 남았어. 하트네? CD조는 그냥 네. 네. 알아서 8번이면 네 맞습니다. 네. 8번입니다. 1코트야. 네. 한 명이 안 뽑았는데? 대관이 뽑았어요? 나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 나 이거야? 아 이거 뽑아야 돼. 나 왜 하트야? 하트야. 몰라. 그 저 뭐냐 저
이런 거 다 우리가 버려야지. 야. 도성 아저씨 올라오면 혼날 수 있어. 어, 빨리 내려와. 안녕하세요. 소감 한마디만 하고 타줄래? 네. 아, 오늘 이렇게 거의 25분 정도가 운동 오셔가지고 정말 3시간 동안 알차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뭐 빡세게 게임을 못했지만 이렇게 제 지인들 또 제 구독자님들 모여서 이렇게 한 장소에서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뜻깊었고요. 저희 매주 토요일 날 삼봉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 같이 하실 분들은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